안녕하십니까. 사바와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56회차 서기봉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옛참에 승모의 공양 올리는 부분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08페이지 널리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진언인 보호공양 진언부터 살펴보는데요. 보공양진은 널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진언옴 아하나삼바바 바라홈 반드시 오늘부터 금강 같은 지혜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이루게 했나이다. 보공양 진언은요, 초청된 산보님들이 공양이 널리 크게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이고요. 오마나 삼바바 바라홈은요, 반드시 오늘의 훌륭하신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금강과 같이 견고한 지혜 깨달음을 얻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부분이지요. 다음에 이제 산보님께 올리는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진언인 보회양 진언인데요. 보회양 진언 삼보님께 올리는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진언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 자가라바홈 살피고 살피어 주십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어 큰 법륜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나이다. 보공양 진언은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널리 회양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 자가와라바홈은요, 잘 살펴봐 주십시오. 반드시 탐진치의 삼독을 제거하고 부처님법의 진리를 깨우쳐서 널리 전하겠습니다는 다짐의 내용이지요. 다음에 이제 소원성취를 크게 기원하면서 드리는 진언인 대원성취 진언인데요. 이곳에서의 대원이다라고 하는 건요, 각자 개인의 커다란 소원성취가 아니라 부처님께서의 원인, 바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구제를 하신 그러한 원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대원성취 진언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소원을 성취하는 진언 옴 만모가 살바다라 사다 야시베옴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일체를 건너하 서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대원성취 진언은요, 공양 올리고 발언을 하는 자의 개인적인 그런 소원성취가 아니라 불보살님들의 서원인 중생구제의 사명에 대한 원성취를 크게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고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시베 후문 반드시 불보살님들께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중생구제를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역시 앞서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움을 이루겠다는 그런 서원의 내용이고요. 다음 이제 부족한 음식을 넉넉히 채워드리는 보궐 진언인데요. 보궐 진언 부족한 음식을 넉넉히 보충하면서 드리는 진언 몸 호로호로 사야모케 사바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닦아내어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복을 진언은 바로 부족한 임기를 채우는 그 선거를 우리가 복을 선거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음식을 더 드릴까요? 하고 부족한 음식을 넉넉하게 보충해 드리는 것이고요. 옴 호로호로 사야모께사바는 음식을 보충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의 의미로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닦아내서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라고 다짐을 드리는 내용이죠. 부처님과 같은 중생 부재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처님께서 처님 오십육 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